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군 보니 허드메조.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에 솔씨마도 공동산에 던졌더니만은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정목이 되었구나. 준기둥이 되었네. 낙낙창송이 척벌어졌구나. 대활연드로 설설이 날이 솟아.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남도민요 실기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숙 교수입니다. 남도민요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 서남부 지역에서 불려지는 그런 민요를 말합니다. 경기민요에 비해서 좀 극적이기도 하고요. 소리를 떨거나 꺾고 하는 그런 특유의 발성으로 폭이 매우 크며 표현이 매우 구성진 것이 특징입니다. 곡에 대한 유래나 노랫말이 갖고 있는 주제, 그리고 또 그 곡마다 장단이 다 다르니까 장단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형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또 다채롭게 표현되는 그런 발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발성들을 곡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그 곡마다 고유한 그런 특징들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민요를 통해서 남도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죠. 그리고 가사 안에 녹여진 선조들의 삶을 노래하다 보면 민요를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 더 흥겨워질 것 같고요. 또 함께하는 이웃들과 흥겨운 노래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또 나눌 수도 있겠고요. 4월에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라고 할까요? 경쾌하고 아주 화사한 그런 민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화사한 봄꽃에 부는 한이바람 같기도 하고 또는 낭창낭창한 그러한 곡들은 선남선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실바람 같기도 하고요. 또는 흥타령이나 육자배기처럼 뭔가 애잔하고 뭔가 이렇게 산한 그런 곡들은 꼭 봄을 시기하는 봄 꽃샘추위에 부는 소소리바람 같기도 하죠. 저처럼 대학교에서 실기 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중고등학교 국악 강사로 활동하거나 혹은 국가음악기관인 국립국악원, 국립창극단, 도시립국악원의 그 단원으로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만의 그 음악 색깔을 살려서 소모임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대중매체를 이용한 방송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